안녕하세요. 평택 위클리 뉴스 민성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신체 리듬과 몸의 면역력이 깨지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 관리를 하고 알맞은 실내 습도와 온도를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과일,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 섭취로 면역력을 강화해 건강 관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이번 주 평택 위클리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는데요. 통곡천 수질개선대책 특별위원회로 6명의 위원을 선임, 오산 공군기지 명칭정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의회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바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모두 비켜! 지난 22일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평택호 건관항 방조제 일대에서 연안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업인을 비롯한 평택지방해양지방청 등의 참여자들은 연안 일대 구석구석을 돌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화 캠페인을 이어갔는데요. 더불어 사는 깨끗한 바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취업의 어려움으로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다는 N포세대! 조금이라도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평택시가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N포세대의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를 구성! 이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5명의 위원회는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은 물론 채용박람회와 창업지원사업,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역주민이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인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7기 대표협의체를 위촉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100인의 원탑 토론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 서비스를 향상해 나선 평택시의 노력만큼 알찬 결실이 맺어지겠죠?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세요! 지난 24일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린 실버 한궁대회. 우리의 전통 종목인 투구와 국궁을 결합한 한궁은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스포츠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300여 명의 평택시 어르신들은 저마다의 집중력을 발휘해 화살을 관역에 던지며 재미와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지난 27일 열린 평택시민 나눔 문화축제 현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으로 시작된 축제는 알뜰 나눔 장터와 동부공원 2.8km를 걷는 나눔 걷기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이날 걷기 대회 참가자들이 낸 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될 예정.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평택시. 매서운 한파도 두렵지 않을 정도네요. 10월의 마지막 주말, 송탄 미군부대 일대에서 열린 할로윈 축제. 기상천외한 복장으로 한껏 멋을 낸 사람들은 좀비존과 유령골목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할로윈 분위기를 만끽했는데요. 미군 마칭밴드가 이끄는 퍼레이드에 시민들의 참여로 할로윈 캐릭터가 총출동!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함께하는 뜻깊은 축제회장을 만들었습니다. 할로윈 분위기를 쭉쭉 이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마토 예술제에서도 할로윈과 코스튬 플레이를 주제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할로윈을 기념한 반려견의 깜찍한 변신은 물론 남녀노소 독창적인 복장을 뽐낸 코스튬 콘테스트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귀신의 집 체험 또한 공포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 올해 제대로 즐긴 평택시의 할로윈 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배우는 기쁨, 참여하는 즐거움, 하나 되는 평택! 평택시 평택학습축제가 오는 11월 3일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 배움의 열정을 불태울 평택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위클리 뉴스였습니다.